믿을 만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서 그만큼 한국에 보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핀란드 대통령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방역을 할 수 있고. 안녕하십니까, 핀란드에서 온 레오란타입니다. 최근까지 되게 집돌이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되게 힘들어요.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데, 핀란드가 사실 유럽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확진자 수가 훨씬 더 적고, 그만큼 이제 사망하는 분들도 적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해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산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희는 마스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핀란드가 한국에게 감동했다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핀란드가 한국에게 코로나를 검사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굳이 이제 이게 비행기로 왔을 때는 한 9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검사를 한국까지 보내서 해야 하나라는 되게 의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이 그만큼 검사 진행도 되게 빠르고 잘 하고 있어서, 그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믿을 만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서 그만큼 한국에 보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한국으로 보내는 게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개인 기업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그 검사 그거를 한국까지 보내겠다는 거를 판정한 거라서, 그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합쳐서 코로나를 이겨낼 거라는 게 보여져가지고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적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만큼 한국이 빨라서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도와줄 수 있었던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핀란드여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말고도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은 서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될 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이제 핀란드 언론에 있었던 하나의 기사인데요. 제목은 핀란드어로 메힐라이젠 엔진마이젯 나우텟 에데라 코레안 언니스토네시티.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메힐라이는 이 그 개인 병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으로 성공적으로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사의 내용 간략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검체를 한국으로 성공적으로 보냈고, 그 검체들을 다 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다 핀란드로 보냈고, 비행기가 돌아갈 때는 빈 비행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핀란드에 보낼 만한,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나 아니면 검사에 필요한 도구들이나 이런 거를 보내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코로나를 이겨내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검사잖아요. 검사를 해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핀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검사를 늘리는 게 중요해서, 그만큼 핀란드 이제 분들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여서 되게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첫 번째로 한국은 코로나를 되게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가격리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집에 이제 지원 물품을 보내주고, 거기에 이제 힘내라는 그 편지도 있고, 쓰레기를 어떻게 위생적이게 버릴 수 있는 안내문도 있어서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되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그런 내용.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검사하는 것도 물론 대단하고 여러모로 대단한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이 같이 이런 뭐라고 하죠? 좀 같이 하는 느낌으로 이거를 이겨내는 협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게 되게 잘 되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핀란드라 한국 간 뭐 그런 전략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핀란드 대통령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방역을 할 수 있고 뭐 확진자 격리 조치 아니면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이제 나눠주면서 협력을 한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정부도 정부고 그거를 떠나서 사람들이 서로 배려를 하면서 생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태가 커질수록 이제 마스크 되게 잘 끼고 그만큼 뭐 야외 활동도 자제하고 이제 이런 뭐 지원 그 물품도 받고 이런 게 다 합쳐서 잘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되게 잘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전부터 이미 뭐 스타트업에 관련해서도 협력을 했었고 되게 옛날부터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도 좋고 협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한국어로 번역하자면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에델라사보라는 지역이 코로나를 이겨냈다. 이 내용은 엄청 간략해서 얘기하면은 이 지역에 그 병원들이 진료하는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어떤 병원에서는 그것만 하고 어떤 데에서는 코로나만 관리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그만큼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잘했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처럼 병원을 나눠서 그 어떤 데에서는 코로나만 관리하겠다는 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극복해야죠.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이제 의료진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나빠지니까 훨씬 더 늦게 끝나게 되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포기할 것 같은 나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끈기 있는 한국. 열심히 끝까지. 네, 오늘은 최근 핀란드가 한국에 감동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